안녕하세요. 주마식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일목균형표 설정하고 매매법 배웠죠? 아, 거기서 그 장대 음봉을 갖다가 양봉이라고 말한 거 수정하고요.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요 구름대 때문에 왔다 갔다 이거 귀찮으시면 일목균형표를 하나 더 설치해야 돼요. 설치해 볼게요. 뭐 그냥 그 하나 더 설치했죠. 그럼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은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요 체크를 다 없애주세요. 지설정, 그 다음에 요 미드 피리어드에서 요거를 0으로 변경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붙어요. 됐죠? 그러면 요 차트 갖고만 매매하시더라도 큰 손실을 없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볼린저 밴드에서 하단선에 주식이 왔다가 떨어졌다가 돌파하면은 주식이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요. 여기까지 돌파하면은 또 여기 상단선까지 가고 상단선 돌파하면은 급등하고. 그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21선 중심선을 봐서 요거를 돌파하면은 사고 아니면 기준선 올라서면 사도 되고. 요런 거를 검색식으로 이제 배워보는 거예요. 요 차트만 갖고 해도 되지만 검색식이 있으면 종목을 좀더 추려서 볼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눈에 보이지만은 어떤 종목인지 모르잖아요. 수많은 종목 중에. 그래서 검색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토대로 종목 선정도 수월해지고 매매 타점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위에 보면은 조건 검색이라고 있어요. 그 툴바에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건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그 하위에 또뭐 여기 또 있고, 이거를 다할 수는 없어요. 이걸 좀더 이제 세밀하게 하는 거는 이제 좀더 고수가 된 다음이고, 오늘은 이제 기초에다가 약간 중수급? 그 정도만 일단 해드릴게요. 저도 이거 처음에 배울 때 남들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막 밤새면서 연구하면서 하나씩 전부 다 대입하고 전부 다 해봤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좀 힘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매매 타점도 잡을 수 있고 종목 선정도 수월해지니까 보람도 있더라고요. 수익도 많이 나고 물론 오늘 가르쳐 드린 것보다 더 나은 검색식을 저는 갖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요거를 토대로 공부하시면 좀더 세밀하게 만드실 수 있고 수익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나타나면은 대상 변경을 먼저 하셔야 돼요. 대상 변경하시면은 여기 전체로 하면은 거래소 종목, 코스닥 종목, 뭐 선물 거래 종목 이런 거 전부 나타나죠. 이런 거를 빼고 두 가지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불필요한 종목 빼면 돼요. 우선주, 거래정지, 그 다음에 ETN, 스펙, ETF, 불성실 공시기업, 그 다음에 초저 유동성 종목 뭐 이런 거는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빼고 싶으면 환기 종목, 증거금 100%뭐 투자 경고 뭐 투자주의 이런 거다 빼도 되는데 이런 거 빼도 해도 되는데 이거 있다고 해서 종목이 이런 종목도 다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이런 거 싫다 그러면 체크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면은 대상 변경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검색식에 들어가는데 우측에 조건 검색식에 넣으려면은 일단 기본적인 거는 베이스를 깔아놔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주가 범위. 그러면 클릭하면은 한 번씩만 누르면 돼요. 한번 클릭하면은 우측에 조건이 나타나요. 거기서 조건을 변경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가가 나는 1,000원 밑으로는 안 하겠다 그러면 1,000유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500원유로 하고 싶다면 500원 이상부터 하고 저는 동전주는 안 하니까 1,000원부터 그 다음에 여기도 2만원까지 2만원 밑에만 하겠다 이상은 안 하겠다 그러면 2만원만 하시면 되고 만약에 10만원 까지만 보겠다. 그러면 10만 원. 그래서 추가하시면 돼요. 주가 범위를. 그러면 검색해 보면은
10만 원 이상 되는 건 없어요. 쭉 보시면은 없죠? 그 10만 원도 난 적겠다. 그러면 전부 찾고 싶다. 그러면 9 누르시면 돼요. 9 누르시고 여기 추가가 아니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럼 9로 변경됐죠? 그럼 이제 하나가 정해지면은 두 번째로 해야 될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 중요하죠? 거래량 엔터 치면은 거래량 나타나죠. 한번 클릭하면 거래량 나타났죠? 여기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10만 이상 되면 하면 돼요. 10만 추가. 10만 원 해갖고 검색하면 많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너무 적으니까 나는 30만 주 이상 거래되는 거를 원한다. 그러면 30만 주 해갖고 수정 누르면 되고, 나는 100만 주를 원한다 하면 100만 주. 100만 주 수정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럼 검색하시면은 확 줄죠. 근데 보통 100만 주 하면은 검색 안 되는 종목도 여러 개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10만이나 30만 원 사이에 하시면 돼요. 저는 30만 원 할게요. 30만 원 수정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될게 양봉을 찾아야 돼요. 양봉. 양봉을 검색하는 거는 주가 비교예요. 주가 비교. 주가 비교 찾으면은 여기 여러 개 나타났죠. 이런 거는 좀더 연구해서 하시면 되고, 여기 주가 비교 이걸 하고 요거 클릭하면 또 조건이 나타나죠. 여기 보시면은 일봉전이라고 되어 있죠. 일봉전. 일봉전이라는 거는 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봉전은 그저께, 삼봉전은 그저께. 여기 만약에 50이라고 적으면은 50일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5 적으면 5일 전. 5봉전, 5일 전.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영봉전이에요. 오늘은 영봉전. 그러면 양봉은 뭐예요?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걸 양봉이고, 시가가 높은 거를, 종가보다 높은 거를 음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시가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양봉이에요. 시가나 여기 밑에 또 금일 시가라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추가. 그럼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세 가지를 베이스를 깔고 다른 거 이제 추가하고 싶은 거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는 거래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거래대금 치시면 돼요. 거래대금. 거래대금 나왔죠. 거래대금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그러면 조건이 또 나타나면 여기서 나는 30억 이상만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30억 만들어요. 그 단위가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억, 10억. 그럼 3000을 치시면은 이게 30억이 되는 거예요. 거래대금 999 하고 그럼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검색한다. 그럼 30억 거래된 여기 있잖아요. 거래대금 30억 에서만 나타나요. 그러면 340억, 70억, 뭐 40억 다 30억 이상 나죠. 그럼 나는 너무 30억도 적다고는 100억 하면 만 치면 돼요. 만. 만 치면 수정. 검색하면 또 줄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요런 게 이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제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트를 가볼게요. 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 보시면은 요 구름대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돌파하는 종목을 찾고 싶다. 어? 그러면 저기 일목균형표 기준선이니까 기준선 돌파하는 걸 찾으시면은 검색식에서 일목균형표를 치시면 돼요. 일목 다안 쳐주세요. 일목만 쳐도 나와요. 일목 치면 나오죠. 그러면 여기 하이 또 조건을 보시면은 기준선 돌파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 그러면 조건 나타나죠. 그러면은 영봉전 요거는 그대로 두고 주가가 기준선은 상향 돌파 후 지속되는 거. 그럼 추가하시면은 요거 돌파하는 종목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검색 누르면은 여기 나타나죠. 그럼 뭐 현대약품 한번 볼까요? 여기 나타나죠. 검은선 돌파하고 그 다음에 신일제약. 검은선 돌파했죠. 이런 종목은 오늘 샀으면 수익 좀 났죠. 만약에 했으면 3%에서 15%까지 올랐으니까 요 중간에 끊으면 여기 전고점인데서 끊어버리면은 수익이 짭짤했죠. 뭐 코리아나 이런 거는 뭐 별로 올라갔지만 꼬리다구나. 이것도 수익 짭짤했죠. 그렇게 찾는 게, 근데 거래 종목이 26개면 어떤 종목이 갈지 모르니까 이것도 더 추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기준선도 돌파하고 여기 노란선 있잖아. 이 노란선도 돌파하는 걸 찾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동평균선을 검색하는 거예요. 이동평. 그럼 나오죠. 이동 주가 이동평균선 이동 이동단. 그러면 요거를 누르시면은 저 하이 조건들이 있죠.
거기서 주가 이동 평균 돌파,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조건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1이라는 것은 현재 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주가. 현재 주가가 22평 골든 크로스 날 때, 골든 크로스가 돌파할 때, 그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이거는 장중에도 나타나는 거면 추가. 그러면 이제 검색을 또 해보면 또 10개로 줄었죠. 7개 줄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코리아나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HLB. 여기 검은선, 노란선 둘다 돌파했죠. 수익이 나죠. 어쨌든 수익이 나죠. 컴텍 시스템. 컴텍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여기 20선 돌파하고, 여기 기준선 돌파하고. 그 돌파했더라도 어설프냐? 그러면 구름대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구름대 상단이 저항선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선이고. 그러니까 꼬리 달고 내려오잖아요. 이게 저항에 맞으니까. 그리고 또 왼쪽에도 매물도 있고. 그런 거를 판단해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고캠.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이 위에 있잖아요. 별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패스하시면 돼요. 굳이 살 필요 없고. 한국콜마. 이것도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같이. 그런 데서 노란선 돌파, 20선. 기준선 돌파. 그럼 여기서 1% 넘는 데서 샀다면은 4%, 5%까지 갔으니까 3%, 2, 3% 먹고 나는 거야. 이것도 구름대 밑에 있으니까 이 구름대 밑에 있는 건 하지 말라 그러지만 만약에 조건 시기에 나타나면 만약 하게 되면은 이 구름대 하단 부분이 저항선이니까 요 근처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샀으면 2, 3% 먹고 팔아버리면 돼요. 얼른.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나는 이것도 다 조건이 충족이 되고,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도 돌파하는 걸 찾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볼린저를 치는 거예요. BOL. 치면은 요 밑에 볼린저 얘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하이 조건을 보시고, 가격 기준선 돌파. 나중에 이런 것도 다 연구하면, 연구해서 다 하나씩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20에 2 편차. 승수가 편차라는 거예요. 그거 20에 2. 그럼 종가가 상한할 때. 그럼 추가. 그 다음에 검색을 또 하세요. 검색을 하면 다섯 종목으로 줄었죠. 그러면 이제 해볼 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홀딩스는 아, 좋네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노란선 20선 돌파, 그 다음에 검은선 기준선 돌파, 거기다가 심지어 장기이평선 돌파. 이거는 장기이평선 돌파했으니까 좀 오래 들고 가도 돼요. 왜냐면 장기이평선 돌파하면은 이 오랫동안 상승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번 돌파하면은 밑에 내려와서 저기 한번 털고 내려와서 지지 한번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수도 있으니까 이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도 이제 구름대 돌파했고. 그러면 왼쪽에 저기 매물대 있으니까 이 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 매수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러면 요 근처잖아요. 요 근처까지 목표치를 두고 사시면 돼요. 물론 갭 두고 이 이상으로 갭 두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뭐 좋은 거죠. 물론 그렇지만 이제 장기 이평선 한번 돌파하면은 한 번은 눌림을 주고 올라가는 거니까 장기 이평선 돌파에는 좀더 오래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100%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검색식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다섯 종목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했으면은, 아, 이거는 이제 이 검색식 괜찮다. 그러면은 저장을 하면 돼. 그러면 여기 내 조건식 저장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하면은 여기 조건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조건명, 뭐 본인 이름을 쓰든가 아니면은 제 제목에 1억짜리 검색시면 1억짜리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은 자기 검색식 여기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검색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검색이라 했죠. 요거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면 장중에 여기에 종목이 떠요. 그거를 얼른 클릭을 해서 아, 매수할 자리인가 아닌가 보고 매수할 자리다 하면 얼른 사시면 돼요. 매수하시면 다. 줌 인터넷 보시면은 지금 이거를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를 했지만은 여기 25%인데서 돌파하고 4%인데 꼬리 달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번전 아니면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거는 피하시고, 물론 이런 종목은 장기 앱 때문에 내일 갭 뜨고
좀더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매물대가 지금 많기 때문에 다시 여기 기준선이 있는데 구름대 있는 근처까지 또 눌림 주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 살펴보면서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 분석식에 이렇게 나타났다. 그럼 뭐 네이처세. 그러면 이것도 살펴만 하죠. 여기 돌파하죠. 볼린저 밴드를 돌파할 때 하는 조건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돌파하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구름대 밑에 있으니까 구름대 하단까지 목표를 두고, 이 왼쪽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 반 돌파했으니까 요 꼬리 매매하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럼 거기 돌파하는지 아닌지 보시면 돼요. 요 구름대 돌파를 하는지 아닌지도 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줌 인터넷 이런 거는 이제 가까운 데고, 드림텍은 너무 갯떠 갖고 이런 것도 패스.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 선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종목 선정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해갖고 뭐 수익을 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거든요.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고, 훨씬 유리하고. 그래 이제 했으면은 이거를 내가 이제 종근당을 이걸 했다. 그러면 관심 종목에다 넣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종목에다가 오른쪽 더블 클릭, 아니 우측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관심 종목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저는 이제 뭐다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주초님들도 나중에 이제 이런 거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99번에다가 이제 넣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전체 추가라고 있잖아요. 전체를 넣어요. 아니면은 내가 산 종목만. 그러면 요건 한 종목씩 넣을 때는 요걸로. 전체를 넣을 때는 전체 추가.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종목 다운로드에서 중복됐잖아요. 그럼 아니요. 그럼 이렇게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적용 누르면은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관심 종목 창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를 하나씩 이제 클릭해갖고 관심 종목으로 둬서 다음날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제 매매하는 것도 늘고 종목 선정도 하는 것도 늘고. 그리고 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종근장 이렇게 샀다. 그러면 이제 분봉에 가셔갖고, 알려드렸잖아, 이런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센 종목들은 이 핑크선을 잘안 깬다 그랬죠. 안 그러면은 여기 2차 VI선. 이거 잘안 깬다 그랬죠. 이거 다 지지받고 올라간다 그랬죠. 이거 지지, 특히 2차 VI 지지선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는 상한가가 잘 간다 그랬죠. 그 요런 거 이제 지지 잘 하나 보시면 돼요. 만약에 핑크선 떨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초록색 선 있는 데까지 봐야죠. 그런 종목을 일봉에서 샀으면 분봉에 가갖고 잘 지지되고 올라가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봉에서 봤을 때는 엄청 분봉에서 흔들어 대기 때문에 뭐 심장 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봉만 봐셔도 돼요. 그 굳이 분봉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보시다가 여기도 다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오는 거 보이잖아요. 꼬리 달고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뭐라 그랬어요? 요거 하는데 반에 반반 이렇게 다 하면서 거기 이탈하면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 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종목에서 그 이전 것도 이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전에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떴죠? 그럼 이제 성과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성과 검증. 이 성과 검증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네? 그러면 1억짜리 성과 검증 누르면은 내가 한 11월 2일 날 날짜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럼 11월 2일 날짜 치고 뭐 이게 2주로 해야 되고 6개월로 해야 되고 그 성과 검증을 눌러요. 그럼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면은 11월 2일이니까 차트에서 11월 2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덕성을 눌러봐요. 11월 2일 날짜가 어디예요? 11월 2일이 여기잖아요. 11월 2일이 여기면은 이 보세요. 볼린저 밴드 돌파하고 20일선 돌파하고 기준선 돌파하고 여기 그리고 여기서 샀어 봐요. 이 수익이 얼마예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검색식이 이렇게 좋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몇 프로 먹은 게 지금? 예? 50%.
거의 60% 넘게 먹었잖아요. 만약에 샀으면은. 그리고 밴드, 이 볼린저 밴드 안 깨지면은 계속 홀딩하라 그랬잖아. 안 그러면 이 5일선 안 깨지면 계속 홀딩해도 되고. 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형지 2일날, 11월 2일날 이거네요. 이거. 그러면 여기 볼린저 밴드 여기 돌파하는데 나타났죠? 그럼 여기서 샀으면은 12%에 샀으면은 6% 먹는 거잖아. 그 중간에 팔았다면은 여기 저항선, 여기 전고점, 그럼 여기서 팔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 위에까지 안 보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럼 올라갔다가 빠지잖아. 왜냐면 여기 N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빠지게 돼 있다고요. 이거 완전히 여기다가 구름대 올라가고 안착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모를까? 네? 이렇게 횡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모를까? 이게 지금 N쪽 매물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기로 딱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차트를 많이 보시다 보면은 아, 이게 더 올라갈 자리가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손해는 조금이고, 여기 이탈해도 만약에 볼린저 밴드 이탈하고 팔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크래프트. 이것도 보세요.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아, 이거 검색식 굉장히 좋네, 이거. 그럼 여기 하면은, 어? 돌파했잖아요. 돌파하면 여기까지 지금 쭉 올라가잖아요.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 버티고 있으면은, 물론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이 심약한 개미들은 뭐 팔겠죠. 다 털린 거죠.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를 이탈을 안 하면은 홀딩하라 그랬잖아요. 요거. 예? 볼린저 밴드 상한선 이탈을 안 하면 홀딩하고 있다가, 요 구름대도 돌파하고 있으니까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꼬리 달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얼른, 제가 체크하라 그랬죠. 이거를. 예? 이 꼬리하고 이거 몸통하고 얼른 체크하고 반 빨리 긋고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를 벗어나면 팔란 말이에요. 어? 요선 벗어나면은 다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거는 어느 전문가도 안 가르쳐줘. 이런 거는 여러분 제 영상 보시는 순간에 행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토박스 코리아 또 2일날 봐요. 2일날 여기 2일이죠? 2일날 보세요 이거. 기준선 돌파하고 여기 또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홀딩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빠졌으니까 여기 이탈하면 매도했다가 여기 다시 올라오면 다시 사면 되잖아. 간신 종목에 넣고 아까 간신 종목 넣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꼬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런 것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는 없애버리고 이렇게 놔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일자 누르면 저장이 되니까 저장되는 거는 요 위에 일 누르면 저장이 되는 거니까 이거 저장을 하면은 지금 저항받고 내려가잖아. 이거 위에 올라와야 되잖아. 위에 올라오고 요 근처에서 샀다가 요거 돌파하면은 홀딩하면 되잖아. 만약에 여기까지 하고 부딪히 내린다 그럼 요 근처에서 팔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갔고 사가면 지금 여기 저항받고 내려가잖아요. 네? 아 이거 누가 가르쳐요? 이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다른 날짜 한 10일 날 보겠다. 그럼 10일 날 눌러요. 그럼 또세개 나타나잖아요. 일심바이오 10일 날 대충 보면 알아요. 이게 떴다는 게딱 보이잖아요. 그냥 보면 10일 날. 그럼 여기서 지금 돌파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하면은 여기서 매수 못하고 좀 늦었다. 그럼 여기서 매수하면은 이 올라가잖아요. 이만큼. 그러면 전고점 있는 데까지 찍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도 얼른 그 꼬리 매매법 그거 해갖고 얼른 꼬리 닮은 하고 팔고 그러면 꼬리 닮으면 대충 이렇게 한번 눌림 주잖아요. 그럼 여기 내려오면 또 다시 사든가 안 그러면 이거는 포기하든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GST. GST도 마찬가지. 여기 돌파하는데 돌파했잖아요 여기를. 그럼 이만큼 먹는 거야 이거 단기로. 장기로 하는 사람들은 이탈만 안 하면 계속 그러고 이탈을 했기 때문에 팔면 되는 거고 여기 이탈했잖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 위에서 못 팔고 여기서 이탈하고 팔아도 손해 나봤자 1~2%에 1~2% 먹을 때는 5~6% 이상씩 먹고 그러니까 이 손절을 무서워하지 말고 딱 이탈을 하면 손절을 딱 하고 다시 돌파할 때 사시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은 실전에서 하다 보면은
저도 실수도 하지만은 주식 초보자님들은 뭐 오죽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항상 그 기본을 딱 만들어 놓고 손절을 먼저 생각하세요. 매수를 할 때. 아, 나는 이 손절 여기 오면 무조건 매도하겠다. 손절을 먼저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시면은 편해요. 근데 손절도 안 정해놓고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팔지를 몰라요. 막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도 안 팔고 계속 개기면은 결국은 본전도 안 돼서 못 팔고 이렇게 손실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손실 나면 또안 팔아요. 그냥 들고 있어요. 언젠가 올라겠지. 언젠가 안올 수도 있어요.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절을 빨리 끊고 다른 종목 또 보시란 말이에요. 다른 종목. 여기도 지금 10일날. 여기 지금 돌파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샀다. 꼬리 바로 윗부분에서. 그럼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5%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목표는 나는 무조건 3%다, 하루에. 그럼 3% 먹으면 나오는 거야. 그럼 한 종목만 하고 땡치고 접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다른 일 봐요. 놀러 다니든가. 그럼 목표를 항상 두고 이제 좀더 숙달이 되면은 나는 하루에 뭐5% 이상씩 꼬박꼬박 먹고 또 다른 종목도 또 시험 삼아서 수익 난 걸로 이제 해보겠다. 그럼 수익 난 걸로만 하세요. 수익 난 걸로. 원전율을 하지 말고. 수익 난 걸로만 해보시면 그 수익 난거 잃어버려도 번전이잖아요. 수익 난 걸로 해도. 그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초보자님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아셨죠? 그럼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럼 뭐, 최근에, 월요일날, 16일날, 장안 좋은 날. 그 하나 떴네. 장안 좋으니까. 그 원익, 16일날, 장안 좋은 날, 16일날. 16일날 했는데도 이 보세요, 이거. 하면은 이거는 16일날이지만은 이거는 못 미쳤는데 왜 떴지? 돌파를 못했는데. 이게 가끔 오류도 나와요, 이렇게 검색식에서. 그럼 이거는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떴는데. 이거 돌파도 안 했는데 떴다. 그럼 이건 뭐, 안 하면 되는 거죠. 이 검색식도 이 자체 오류도 가끔 한 번씩 나더라고, 이렇게. 그럼 뭐, 6일날. 6일날은 이렇게 종목도 안뜰 때도 있고, 장이 안 좋은 날은 종목도 안뜰 때도 있어요. 그, 국제약품 12일날. 뭐, 딱 보니까 이거 같은 텐데, 12일날. 그럼 여기서 떴잖아요. 그럼 위에 구름대도 있잖아요. 그럼 벌써 보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구름대가 있으니까, 아, 이거 지금 위에 정선이 있으니까 조금만 먹고 나오자. 벌써 이런 생각을 딱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딱 하면은 손절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못, 어떻게 하다가 못 팔면은. 그럼 여기에다가 꼬리 달고 딱 올라갔는데 벌써 꼬리 달기 시작하면 내려온다고요. 이거는 저항선이기 때문에. 벌써 저항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 위에 있으면은 기다려 보겠지만은 이런 데 있으면은 일단 꼬리 달고 이렇게 저점 찍게 내려오면은 일단은 매도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분봉에서 확인해 보랬잖아요. 분봉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공부 많이 하시고 잘 모르신 거 있으면은 질문 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